경북 예천 용문사가 자비도량 참법 시황천도제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용문사는 지난 12일 주지 자성 스님과 변국화 신도 회장 및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자비도량 참법 시황천도제 회향식을 봉행하고 선망 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자성 스님은 10개월 동안 조상의 극락왕생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 지역 발전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했다며 신도들의 정성을 더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용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용문사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0개월 동안 총 10번의 천도제를 봉행하고 유네스코 지정문화재인 영산제와 산사문화체험 한마당도 진행하는 등 행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